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채화를 시작할 때 준비할 재료를 소개해드리고 물감 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미술을 가르치며 많은 종류의 수채화 재료를 사용해봤는데요. 그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재료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유치부부터 성인까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물감은 신한 워터칼라 30색이에요. 보통 신한 워터칼라 20색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가격이 더 저렴할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20색과 30색의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20색 튜브 한 개 용량이 12ml인데 30색은 한 개 용량이 7.5mm로 비교적 적은 양이지만 10가지에 더 많은 색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7.5mm의 용량이라도 꽤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빈도가 많아서 빨리 소진되는 색상만 추가로 구입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30색에는 20색에 없는 오페라, 에메랄드 그린, 오렌지, 레드 바이올렛 등의 예쁘고 유용한 색이 많아요. 신한 물감 30색에 한 가지 추가하면 좋은 색이 있는데요. 신한 패스 디자인 물감 핑크색 870이에요. 형광 핑크색인데 꽃그림 그릴 때 사용하면 예쁘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색이에요. 그 다음 팔레트는 미젤로 퓨전 팔레트인데요. 33칸과 24칸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33칸 팔레트예요. 이 팔레트는 배합판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세척하기 편하고요. 물감 짜는 곳도 이렇게 분리가 된답니다. 예전에는 검정색 알루미늄 팔레트를 많이 사용했었죠. 그런데 그건 오래 사용하면 물감 짜는 곳이 부식되거나 형태가 변형돼서 사실 1-2년만 사용해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젤로 퓨전 팔레트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변형 없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미젤로 팔레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입시생들은 주로 방탄유리 재질로 된 팔레트를 많이 사용해요. 방탄유리 재질은 물감 얼룩이 잘 안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무게감도 있고 크기도 좀 큰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장시간 작업할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저는 작은 팔레트를 더 선호합니다. 그럼 이제 물감을 짜기 전에 어떤 순서로 짜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감을 열면 순서에 맞게 배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첫 번째 흰색, 그 다음 검정색이 있어요. 이 순서로 짜서 사용하면 검정색 때문에 옆에 있는 흰색이 금방 더러워져요. 제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순서를 바꿔줄게요. 그럼 어떤 순서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비슷한 색끼리 나란히 짜고 연한 색부터 점점 진해지는 순서로 짜주시면 돼요. 저는 밝은 색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색 먼저, 그 다음은 차가운 색 순서로 바꿔볼게요. 순서를 정했으면 각 칸에다 네임펜으로 색상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름을 적지 않고 물감을 짜놓으면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색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색 이름을 적어두면 채색할 때도 편하고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색 이름을 익힐 수 있어요. 이제 물감을 짜볼게요. 안쪽부터 차곡차곡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짜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짜거나 빈 공간이 생기면 그 부분이 오염되기 쉬워요. 이제 핑크색을 짜볼 건데요. 핑크색은 포스터 물감이라 수채화 물감처럼 점성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비슷한 색인 오페라색 수채화 물감을 바닥에 얇게 깔아주시고 그 위에 패스 물감 핑크색을 짜주세요. 이렇게 하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물감을 다 짰는데요. 핑크를 추가하고 두 칸이 남았어요. 여기에 두 가지 색을 더 추가해 볼게요.
이건 신한 SWC 후커스 그린이에요. 선명한 초록색인데요. 신한 물감 샙 그린과 비리디안의 중간 정도 되는 색으로 나무 그릴 때 사용하면 더욱더 풍부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색이에요. 그리고 남은 한 칸에는 반사광색을 만들어 줄게요. 반사광색은 신한 물감 반다이크 브라운과 플러시안 블루를 사용할게요. 이 두 색을 한 칸에 한 줄씩 같이 짜주세요. 이렇게 짜놓으면 채색할 때 바로 한 번에 섞어서 칠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해요. 이제 물감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말려주세요. 물감을 짜고 바로 사용하면 물감이 마르기 때문에 양 조절하기가 어려우니 어느 정도 마른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붓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붓은 아트메이트 콜린스키예요. 보통은 화홍 700R 붓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아트메이트 콜린스키는 붓모가 화홍보다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좋아서 물 조절도 잘 되고 컨트롤이 쉬워서 섬세한 표현도 잘 된답니다. 제가 많은 종류의 붓을 사용해 봤지만 이 붓이 사용하기 편하고 채색도 잘 돼서 항상 손이 가는 붓이에요. 가격도 화홍이랑 비슷해서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붓 사이즈는 8호, 10호, 12호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새 팔레트로 예쁜 그림 많이 많이 그리시길 바래요.